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인데요. 혼합 장르라는 게 K-드라마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혼합 장르가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아무리 메디컬 드라마더라도 그 안에 코미디가 들어가고 로맨스가 들어가고 뭐 기본적으로 로맨스가 다 들어가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장르여도. 네. 그런 게 많이 깨지긴 했죠. 지금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혼합 장르에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별그대 같은 경우에도 사이파이지만 러브스토리인데 그 안에 또 코미디도 있고 그리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혼합 장르가 아니거든요. 장르라고 명칭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서바이벌이라는 예. 장르죠. 그렇죠. 서바이벌이라는 류에 딱 한 장르로 고정을 할 수가 있죠. 마이네임도 마찬가지로 장르라고 딱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지옥 같은 경우도 딱 장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그 드라마들하고 마이네임, 지옥, 그리고 고요한 바다, 오징어 게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아, 미국은 장르만 먹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이죠. 미국은 장르에 민감하죠. 영화를 보더라도 장르적인 영화들을 구분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크라임이면 크라임, 드라마면 드라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익숙한 것만을 선호를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서바이벌이라는 게 들어가요. 미국에서 헝거 게임이라는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오징어 게임도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익숙하죠.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한데 그 서바이벌의 방식이 자기네들하고 차이가 약간씩 있는 거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은 다른 언어로 다 해외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징검다리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구슬이라는 게임은 뭐 조금 색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이유에 그래도 그 룰이 어렵지 않은 거가 가미가 돼서 약간 트위스트가 있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 이제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아, 네, 내가 대출을 받아봤고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봤고 힘들었을 때 내가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456억이라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대입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네가 중산층이랑 느끼거나 뭐 아니면은 상류층, 중산층 이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소셜 클래스 그러니까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되게 어떻게 보면 이입이 잘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은 보시면 약간 이미 장르는 똑같죠.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의 반복인 거예요. 무간도 맞습니다. 네. 사실 무간도 디파티드라는 작품이 네.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아카데미상까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서 아카데미상까지 받았던 작품들도 있었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도 특별히 뒤에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거 하나. 지옥은 그 종교 한국 특유의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면은 그 지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야기가 그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미국 시장의 대중들에게는 일단은 뭔가 그들에게 익숙한 거를 선사해 주고 비슷한 이야기 안에서 트위스트들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숙한 장르거나 네. 뭔가 그런 스토리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한국식으로 트위스트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먹힐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작품들이 보면 기생충 같은 경우도 영화적인 흐름이나 느낌은 이미 미국에서 많이 봤던 방식인데 그 안에 이야기들에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빗꼬임이 있는 거죠. 빗꼬음이. 근데 그 빗꼬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야, 우리 작품이 미국에서 통할까라는 되게 막연한 예측에서 네. 그냥 야, 50대 50 아니야? 5대 5로 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네. 하나하나씩 DB가 지금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그 대본을 가지고 사실은 게임들을 만들 때도 네. 게임들을 할 때도 아, 이게 비슷한 게 있어. 미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네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게임, 그리고 쉬운 게임들만 여기다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들을 구성할 때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에피소드 엔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에피소드를 봐줘야 되니까. 특히 이제 연속성이 있는 드라마일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딩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당연히 그쪽 이제 편집자와 감독님과 어쨌든 넷플릭스 담당자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해서 사실 엔딩점을 잡았겠지만 저희들 굿닥터 매 에피소드에서 회의를 이제 노트콜을 하고 할 때도 가장 이제 얘기하는 건 항상 엔딩. 네. 그리고 특히 그 막과 막 사이에 네. 예, 액트 브레이크 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보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나누는데 하물며 에피소딕으로 하는 연속성이 있는 드라마에서는 에피소드 하나가 끝났을 때 엔딩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사실 혼합 장르였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지금 약간 혼돈의 세계가 온 거예요. 뭐냐면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당연히 한국 드라마 와 한국 드라마 가져와 봐 와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 또 알려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또 없어?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데 단점은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한국 드라마의 대표 드라마는 대표성을 둔 드라마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겨울연가, 가을동화,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드라마들 뭐 소위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들을 보면 오징어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드라마를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모든 한국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혼합 장르, 한국적인 드라마 그리고 장르적인 드라마에서의 미국 시장의 계속해서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오징어 게임과 킹덤의 성공 사례와 마이 네임, 지옥 그리고 고요한 바다가 미국 시장에서는 영미 시장에서는 잘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21년이 사실은 저희 K 컨텐츠가 미국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정말 달리는 일만 남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에이전시가 됐던 매니지먼트가 됐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거예요. 한국 시장을.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 만들고 싶었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 하는 것을 버리고 딴 데로 가기보다는 원래 하시던 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왜냐면 팬층이 엄청나게 두텁거든요. 원래 기존에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주는 전 세계 그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북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장르가 더 강한 거는 그거는 팩트이니까.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르를 계속 준비하셨던 분들, 지금 정말 황동혁 감독님처럼 10년 동안 했었는데 못 썼던 것들을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들의 글로벌 플랫폼에 한번 또 도전을, 물론 또 한국 자체 티빙, 뭐 웨이브 등등의 어쨌든 또 한국의 토종 OTT에서도 계속해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좀 더 다양한 한국 K 콘텐츠의 미국에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